선물 상자를 라운드를 이용해서 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260 두 개를 이용해서 미니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풍선의 색깔은 샘퍼텍스에서 나오는 리플렉스 샴페인과 트러플로 각각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다할리아꽃 또는 데이지꽃으로 많이 만드는 형태를 응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반등도 접어준 다음에 불어주면 됩니다. 약 10cm 방울로 두 방울을 꼬아줍니다. 방울을 꼬기 전에 압을 낮추기 위해서 바람을 뒤로 밀어줍니다. 지입구와 함께 잠가줍니다. 같은 길이로 10cm 두 방울을 만들고 다시 잠가줍니다. 꼬임을 중심 부분에 잠가주면서 고리방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을 한 점에 여러 개를 꼬는 방법은 지금처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든 방법은 두 방울 잠그기로 해서 중심 포인트에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꼬아준 방법입니다. 지금 만든 형태를 한 단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중간에 이어주는 작은 방울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지금 만들었던 고리방울 4개를 동일하게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고리방울을 하나씩 만드는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리방울 4개로 만들어진 형태를 두 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은 자리는 바람을 빼어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리플렉스 트러플을 이용해서 선물 상자 띠를 만들어 줄 건데요.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160이 나오지 않아서 260으로 좀 더 가는 선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절반 정도를 접어 놓고 불어줍니다. 매듭 짓기 전에 바람을 적당히 빼줍니다. 선물 상자의 리본 부분을 표현할 건데요. 먼저 4cm 정도의 작은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10cm 정도의 작은 고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작은 꼬주벅거기 방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상자에 있는 중심 G9 선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제 풍선의 압을 낮추기 위해서 뒤쪽에서 바람을 당기면서 밀어줍니다. 바람을 뒤로 충분히 밀어서 풍선의 압을 많이 낮춰준 상태입니다. 고리방울과 고리방울 사이에 약간 파묻히는 느낌으로 선을 끼워주면서 둘러줍니다. 압을 좀 더 계속 낮춰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바람을 밀어줍니다. 반대쪽 중심 선 부분에서 꼬임을 한번 줍니다. 반대편 고리방울 사이로 선을 계속 채워줍니다. 한 바퀴를 돌아 리본이 있는 자리로 왔고요. 길에 맞춰서 꼬아준 다음에 잠가주면 됩니다.
선물 상자에서 보면 사면 중에 두 면을 채웠고요. 나머지 이제 두 면을 동일한 방법으로 채워줍니다. 역시 압을 최대한 낮춰서 바람을 뒤로 밀어주고 둘러주면 됩니다. 차지하는 지점에서 꼬임을 역시 한번 주고요. 아래쪽에 리플렉스 샴페인에 잘라냈던 선을 이용해서 꼬임을 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꼬임을 걸어준 다음에 약간 당겨주면 됩니다. 한 면이 채워졌고요. 나머지 한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길이를 맞춰 꼬아주고 리본 중심 부분에 잠가주면 됩니다. 바람을 살짝 빠지도록 잘라준 다음에 길이를 맞춰 4cm 방울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매듭은 정리해주면 됩니다. 260 풍선 두 개를 이용해서 작은 미니 선물 상자를 완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의 소품으로 또는 요즘 많이 만드는 꽃다발의 포인트 장식물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